자, 사회문화 1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뭐냐, 이 사회문화인데 따지고 보면 그냥 뭐 경제 지문이에요. 경제에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수익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뭐 그런 거 설명한 겁니다. 같이 봅시다.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 광고물을 접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광고물 접하면서도 서로 똑같이 지각하진 않는다. 이 지각한다라는 게뭔 소리냐? 우리가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위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 할수 있는데, 또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같은 자극에 노출된다 해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를 배워도 받아먹는 게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지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닫는다. 그러므로 지각은 개인이 자극을 의미있고 일관된 세계에 뭐 이딴 식으로 한다는, 그냥 자극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각은, 이건 너무 쉬워요. 왜? 그냥 우리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이게 뭐야? 다 감각이죠. 뭐 시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광고 포장, 상표명 등과 같이 그런 자극에 대해 바로바로 감각기관이 반응하는 것을 감각이라고 합니다. 감각은 오감을 통해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건 지각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딴 거 받아서 자극을 개인이 어떤 것으로 조직하는지는 이제 지각에 달려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자극물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먼저 그것이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경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먼저 감각 이후에 지각을 하니까요. 광고라는 거는 그래서 화려하고, 광고는 화려하고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일단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 소비자한테.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달린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지각을 통해서 개인의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애플이 이걸 되게 잘 썼어. 왜? 감성. 애플 광고 보면요, 막싸 보이지가 않아요. 감성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편견이 형성된 거지. 애플은 감성이다, 저런 트렌디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감각을 지배합니다. 왜? 한번 그렇게 박히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보인다니까? 즉, 심리적 편견이 있는 경우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원래는 진짜로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왜냐면 아이폰 처음에는 다들 뭐라 했어? 방독면 같다고 했잖아요, 이거. 핸드폰. 이래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뭐야,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쁘다, 이쁘다 하고, 그런가, 그런가 하니까 뭐야. 받아들이는 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볼 때, 괜찮은데? 하고 이제 감각이 오히려 뭐야? 처음에 봤을 땐 이상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이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또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거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 자극이, 야, 광고가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그거를 구분하는 능력. 그게 이제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또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자극의 효과에 대해 기본적 문제 중에 하나는요, 소비자들이 자극 간 차이를 구별할 수 있냐예요. 즉, 펩시와 코카콜라. 얘네는요, 시각으로는 구분 가능해요. 시각으로는 구분 가능합니다. 빨간 거, 파란 거. 하지만 맛은 되냐 이거죠. 눈 감고 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그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각을 할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브랜드가 고민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음료수 같은 브랜드는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겠죠. 맛의 차이를 둬야 되는데, 콜라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눈 감고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눈 감고 피면 거기서 거길 걸? 모를 걸? 소주 생각해봐라, 소주. 그래서 소주는 뭐 누구 쓰는 거야? 연예인들을 가지고 쓰는 거죠. 왜? 시각으로밖에 안 돼. 눈 감고 먹으면 그냥 다 똑같은 소주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요, 인체의 감각기관이 활성화되고요, 이것이 부호화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어떤 데이터로 남는다라는 소리래요. 감각기관 활성화되고 이것이 그걸로 남아, 데이터로 남아. 그러면 신경기관에 전달돼요.
이게 식욕 수준입니다. 식욕 수준.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거 아이씨 어떻게 그래야 돼 이거. 자 이거 보면 못 떠올라. 응. 바로 보자마자 애플이지. 그러면 이게 식욕 수준이야. 근데 이제 이 식욕 수준 뭐 이런 거 그리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이제 식욕 수준에 안 된 거지. 그 식욕 수준은 뭐야? 절대 식욕이다. 감각을 느낄 수 있냐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고요.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이 절대 식욕에 못 미친 겁니다. 절대 식욕은 사람이 어떤 대상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 느껴서 알 수 있는 거가 절대 식욕이다. 그래서 이게 광고가 눈에 띈다? 절대 식욕 오케이. 이 광고 있었어? 절대 식욕이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특정 야립 간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고속도로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진짜 도로에 그 갑자기 이렇게 광고판 하나 있잖아, 써 있잖아. 그게 야립 간판인데요. 그걸 볼 수 있는 거리는 절대 식욕이다. 왜? 이건 다르죠. 어떤 사람의 시력은 1.1이고 어떤 사람은 0.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마다 절대 식욕이 다르다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멀리서도 볼 수 있으면 절대 식욕에 충족된 거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 이거 안 보이는데? 그럼 그 사람에겐 절대 식욕에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인의 절대 식욕이다. 그래서 운전자가 여러 개 야리 간판을 지날 때와 같이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식욕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어떤 멋진 사람이 있어요. 멋지거나 예쁜 사람이 있어. 처음 봤을 때는 와 개쩐다 와 개쩐다지. 하지만 매일 봐라. 매일 보잖아요. 잘생긴지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은요 금방 질린다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 식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극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식욕은 반복되는 높아져요. 이해 다 있죠? 즉 운전자의 감각은 느리고 무뎌진다. 즉 절대 식욕이 높아졌다. 그래서 일정한 거를 두고 설치한 야리간판 계속 보면서 1시간 이상 운전하면요 이제는 눈에 띄지 않고요 모든 간판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다 그렇다. 그래서 광고주들은요 계속 바꿔 대는 거야. 계속해서 광고를. 그래서 광고도 15초짜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개인이 두 가지 자극을 분간할 수 있는 최소한 차이를 변별식욕이라고 합니다. 베버라는 사람이겠네. 베버가 두 자극의 변별식욕은 절대적 양이 있는 것이 아니래요. 최초 자극 세기에 대한 나중 자극의 상대적인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계속 알아봅시다. 이 법칙은 최초 자극이 강할수록 나중 자극이 차있게 지각되기 위해선, 나중 자극도 효과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최초 자극보다 더 춘 추가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너가 90점 맞아봐. 맨날 90점 맞아요. 그러다 한 92점 맞아요. 그럼 기쁘냐? 안 기쁘지. 왜? 해봤자 꼴랑 해봤자 2점이야. 근데 최초 자극이 50점이야. 뭐예요? 최초 자극이 50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야? 80점 맞아봐. 이러면 어때? 오 왔다 개잘한 것 같잖아. 왜? 최초 자극보다 더 큰 추가 자극, 30점 차이 났잖아요. 90점에서 92점 갔을 때 행복보다 50점에서 80점 갔을 때 그 행복이 더 세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변별식욕이다. 변별식욕. 이것을 설명한 게 베버고, 베버가 베버의 법칙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식으로 뭐야? 이 변별식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실제 양은 최초 자극 세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 최초 자극을 낮으면 낮을수록 더 어때? 낮고 그 이후에 자극이 더 컸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소리겠죠. 이봐라. K 자극을 인식하는 수준의 정도는요 뭐야 나중 자극의 세기 빼기 최초 자극의 세기 에서 나눠요. 최초 자극을. 즉 뭐가 세야 돼요? 나중 자극의 세기가 뒤지게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중 자극의 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초 자극 세기는 적을수록 좋고 나중 세기는 클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거 식초다라는 거 보니까 깨름칙하지? 한편 소비자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극을 통해 다른 유사한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왜? 이러한 자극 일반화의 과정은요, 두개 자극을 유사하게 역일 때 일어난답니다. 따라서 한 자극의 효과는 다른 자극의 효과로 대체될 수 있대요. 왜? 비슷하면은 일반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자극 일반화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죠. 자극 일반화를 통해 소비자는 각각의 자극에 대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자극에 대한 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광고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플의 마케팅과 삼성의 마케팅이요, 확 달라요. 그러니까 애플만의 감성이 있고 삼성만의 감성이 있어요. 왜? 자극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광고를 보자마자, 아, 이거 뭐 떠오른다. 아, 이거 어디 회사 떠오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에서는요,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수단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극의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충성도 수단화. 그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브랜드 충성도는 자극의 일반화의 한 형태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며 해당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정도. 즉, 쓰는 거 계속 쓰는 사람. 애플 쓰는 사람은 애플 계속 쓰고, 삼성 쓰는 사람은 삼성 계속 쓰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쭉쭉쭉 반복적으로 이용된다. 충성도가 높으면은요, 그거를 주변에 홍보하기도 하고요. 신제품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 충성도는요, 그게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행동적 충성도는요, 일정 시간에 걸쳐 여러 대안 중한 가지 브랜드를 선택해서 바로 구매하는 기업의 직접적인 성과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신제품 나와서 바로 사 지르는 거야. 그게 행동적 충성도. 반면 태도적 충성도는요, 당장은 아니에요. 세뇌를 시키는 거죠, 점점. 그래서 특정 브랜드에 애착과 호감 가지고 미래에 대해 해당 브랜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이 잠재적 기업의 성과와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거 써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냐면요, 자동차 회사들 있죠.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을 해봐라. 얘네가 3살에서, 아이고 씨. 자동차 회사들이 3살에서 5살 애들 그 자동차에다가 자기네들 로고 박아서 팔잖아. 얘네가 뭐 사냐? 안 사지. 하지만 얘네가 그때부터 나 벤츠 장난감 탔어. 나 BMW야. BMW 사고, 누구는 막 현대 사고, 누구는 기아 샀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애착과 호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가 성인이 됐을 때 자신들의 자동차를 사게끔 만드는 거. 그게 태도적 충성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잠재적 기업의 성과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향을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태도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나면 행동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 아까도 얘기했던 3살, 4살, 5살짜리들이 현대 기아가 로고가 박힌 그런 자동차 장난감을 타고 직접적으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직접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브랜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외계차 그것들 애기들 장난감 보시고 같이 벤츠 탄다, 페라리 탄다, 포르쉐 탄다. 아, 그거 걔네가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고를 빌려주고 자동차 그 장난감 회사한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아, 자기들 로고 박아서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행동적 충성도, 태도적 충성도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자, 브랜드의 수단화 봅시다. 브랜드의 수단화는요, 신제품 도입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성공적인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신발, 조던, 그 다음에 에어포스. 신제품이 나와도요, 뭐 해요? 색깔만 바꿔, 이 쌍놈의 새끼들. 색깔만 바꾸죠. 왜? 그래도 팔리니까. 그리고 이미 성공한 것도 있잖아.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마케팅도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경우 신제품 도입을 40에서 80% 줄일 수 있어요. 왜? 이 중에 마케팅 비용 줄이는 게 최세. 그리고 뭐도 있어요? 그 콜라보 있죠, 콜라보. 콜라보도 이 브랜드의 수단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요, 이미 명품으로서 입지를 다진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했다? 알아서 입소문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제품의 기존의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요, 이거 무조건이야. 그래서 아커와 켈러가 이걸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 브랜드를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하고나 콜라보 안 하죠. 명품, 슈프림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명품 애들은요 함부로 안 해줘요. 왜? 명품이 콜라보를 해주잖아? 그 즉시 자기네 브랜드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명품 함부로 콜라보를 안 합니다. 하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애들 맨날 콜라보하죠. 그래서 고품질과 연관시켜요. 어? 야, 이런 애랑 했어? 그럼 품질도 좋겠네? 그래서 신발 하나에 막 20-30만원 처해도 사는 거고, 이 트래비스 스카 120만원 미쳤지 그거. 그래서 사는 거야. 근데 둘째는 두 개의 제품 간의 연결이 적절점이 지각돼야 한다. 그래서 조던이나 에어포스 이런 것 때문에, 조던은 농구화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농구화 하면 조던인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간 거야? 이제 조던이라는 어떤 메이커가 돼서 농구였던 조던이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즉 기존 제품에서 신제품으로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 그렇죠. 맨날 색깔만 바꿔서 가는 듯이 논리적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뭐 그냥 필요도 없는 게 색깔 노린 듯이. 그럼에도 자극 일반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다? 문제 한번 보자. 이거는 답 5번입니다. 왜 여기 써놨죠? 1번은요 2-3문단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2번은요 대놓고 안 나와있는 말이고요. 3번은요 얘도 5문단에만 해당되는 말이고요. 즉각 감각능력, 배버 법칙, 얘도 5문단에만 해당되는 거야. 하지만 5번은 여기 지각에 대해서 말하고 지각에 대해서 소비자의 특징, 1에서 5문단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마케팅 전략 6에서 8문단. 뭐해? 이게 마케팅 전략이었잖아.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충성. 그래서 1번은 답이 5번. 그 다음에 2번은요? 아 이건 존내 쉬워요. 자 봐봐, 나머지 다 맞아. 얘가 왜 틀려? 감각은 지각을 통해 들어와요? 지각이 감각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어디 나와있냐?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3번 보시면은 맨 앞에 이제 마트가 광고를 냈는데요, 못 읽어요. 이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절대식욕에 충족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절대식욕을 충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을 끌었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다 똑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전광판을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절대식욕이 높아진 거죠. 왜? 여기 보시면요, 반복되면, 자극이 반복되면요 절대식욕은 높아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얘가 변별식욕을 얘기한 건데요, 이것도 봅시다. 다 보시면 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요, 자 변별 봐봐. 자 초기 가격이 3,900원에서 4,100억으로 인상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커피숍은요 똑같이 100원에서 1,200원 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둘 다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누가 더 세? 얘가 더 많이 올린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커피점도에서 동네 작은 커피숍 가운데 가격 인상폭이 가장 작게 느껴지는 커피숍 가는데요, 여기로 갑니다. 왜냐?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야, 90점에서 92점 간 거랑, 그 다음에 50점에서 80점 간 거랑 얘가 더 지금 잘 있어요. 왜? 얘 보시면요, 1,000원에서 1,200원 오른 거는요 20% 오른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 오른 거는 얼마 안 돼. 자 계산을 해볼까요? 즉 가격, 아이고 이거 여기 보시면 가격 인상폭이 작게 느껴지는 곳으로 간답니다. 즉 요 식에서 이 K가 적은 곳으로 간다는 거야. K가 적은 곳으로. 그럼 요걸로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자 S의 K값을 알아봅시다. 아이고 슉. 최초가 이거죠. 그 다음에 올린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최초 자극. 그러면 보시면 이씨 200이죠 그러면 약분해 띡띡 39분의 2가요 S의 K값이에요. 그러면 이해해볼까요? 동네 작은 커피숍 1200 빼기 1000, 그 다음에 최초 자극 1000.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돼. 잘못 먹었다. 200이죠. 날려, 날려. 얘 5분의 1이에요. 누가 작아요? 얘가 훨씬 작죠. S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 S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은 커피숍보다 커피 전문점 S의 아메리카노 인상을 더 크게 느낄 것이자? 아니죠. 동네 작은 커피숍의 인상을 크게 느낄 것이라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제약회사 땡땡피 소화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소화제. 그래서 이거 보고 효과 본 A씨 안 될 때마다 이거 먹어. 소화제 효능에 대해서 소문 내고 싶어해. 이 새끼 충성 고객. 그러고 이건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B씨도 이거 먹는다. 그래서 B씨는 잠재적 고객이 되었겠지.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이거 구입하려고 한다. 한편 땡땡 제약회사는 브랜드 전문가인 아쿠아 켈러. 그렇지. 얘 나오는 순간 브랜드 쏟아라. 그리고 이 소화제에 사용했던 브랜드명을 비타민C에도 사용하겠다. 왜? 마케팅 비용 줄이려고. 적절하지 않은 거 답 5번. 왜? 이거와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해야 된 것보다? 야, 브랜드 수단은요? 어디 갔어? 브랜드 수단 봐봐. 두 개의 적절함이 지각되어야 한다. 즉, 기존 제품에서 신제품의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 근데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브랜드 고품질과 연결시켜야 한다? 아니지 씨, 야 둘 다 해야 되는데 왜 이것보다 못, 야 이 봐라, 위에서 누가 먼저인지 얘기 안 했음. 근데 어디 갔어? 위계를 정한다고 여기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답 5번. 그 다음에 얘는요, 아 이거 한국인이면 4번인 거 아시겠죠? 응? 추앙하다는요, 그 뭐 거의 신격화한다는 소리예요. 막 우러르고 막 뭐냐, 추앙하다, 막 추종하다, 따르다는 뜻이거든요. 4번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뭐 따르다 그런 겁니까? 어디 갔어? 짜라짜라짜짜. 높아지게 된다. 이게 뭐 추앙하다. 브랜드 가치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서 4번. 그래서 얘는 요까지 정리 좀 하시고 이거 딱히 안 어려운데. 와서 질문하세요. 어려우면.